외계인한테 납치당하면 어떡하지? 블랙홀에 빠지면 어떡해? 여러분이 친구들과 놀러 나가면 부모님께서는 무서운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계속 불티나게 전화를 하시는 거랍니다. 익숙하죠? 그럼 여러분 부모님은 과보호하는 타입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1. 침착하세요.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파티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걸. 그리고 부모님이 딱 잘라 반대하셔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멋진 기회를 놓쳐서 지금 상심하고 있다는 것도요. 정말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모든 좌절감을 쏟아낸다면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할걸요? 어디 울고 싸우고 문을 평생 닫아보세요. 그래봤자 상황은 좋아지지 않아요. 만약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짜증내는 버릇 없는 아이처럼 계속 행동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이 다루듯이 여러분을 대할 거예요. 더 많은 자유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 생산적이고 성숙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2. 부모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하세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사악한 악당이 아닙니다. 절 믿으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고 단지 여러분이 공경에 빠질 만한 상황을 피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여러분을 계속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논쟁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부모님이 너무 통제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하시죠. 제 말은 어제만 해도 아기였는데 그러다가 꽝! 이젠 취미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스스로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부모님도 상호작용을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만약 부모님이 헬스장에 못 가게 한다면 그건 복잡한 기계를 사용하다가 여러분이 다칠까봐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설명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부모님은 옆으로 밀려난 느낌이 들지 않을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서로에게 좋은 일이죠. 3. 여러분을 믿어도 되는 걸 증명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디에 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을 보면 여러분은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선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시키지 않아도 숙제와 집안일을 하거나 필요할 때 도움을 주거나 약속에 항상 충실하며 늦을 경우 미리 알려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해 덜 불안해할 거예요. 그리고 학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계속 낮은 점수를 받고 부모님의 규칙을 따르는 것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고집을 부린다면 부모님은 당연히 여러분이 자신들의 감독 없이는 잘 행동할 수 없을 거라고 추측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더 성숙하게 행동한다면 그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4. 더 독립적으로 행동하세요. 바보같이 들릴 수 있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의 주요 목표고 부모님들이 맞서서 반대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용돈 말이에요. 용돈을 받는 건 별거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이 10대라면 확실히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웃집에 잔디를 깎아주거나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상황이 허락된다면 제대로 된 알바를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만약 어느 순간 현금이 있으니 용돈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부모님들은 놀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욕구와 자신을 스스로 돌볼 줄 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재정 관리하는 법까지 배울 수 있게 되죠. 저기 여러분들이 했던 예상치 못한 일 중에 부모님을 가장 감동시켰고 부모님의 존중을 받은 게 뭐가 있나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5. 부모님과 타협하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과의 관계는 마법처럼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이 친구들과 여러분만을 외출하지 못하게 한다면 주말에 여러분이 친구들 무리와 하이킹하도록 허락할 가능성은 꽤 희박하겠죠. 일단 작은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걸 명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묘한 변화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통금 시간이 오후 8시라고 하면 부모님께 15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집에 안 와서 매 시간마다 전화를 걸어온다면 문자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세요. 친구들 앞에서 항상 괜찮다고 전화로 설명하는 것보다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는 것이 더 쉽겠죠. 그리고 부모님께 작지만 의미 있는 요청들을 들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6. 부모님께 계속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걸 멈추기 위해선 가능한 한 많은 세부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요? 좋아요. 부모님께 어디 영화관을 가는지, 어떻게 갈 건지 등등을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요구하기 전에 이런 정보를 기꺼이 제공한다는 건 여러분이 성숙했다는 것과 이해심이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부모님께 걱정 끼치는 걸 원치 않죠? 만약 어떤 이유에선지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친구들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면 친구들을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구 무리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더 좋죠. 그렇게 하면 부모님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공공장소에서 함께 어울려 놀거나 다른 친구의 집에서 자는 걸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7.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어떤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단순히 통제하는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알려주세요. 하지만 건전한 방법으로 하세요. 제가 의미하는 것은 부모님을 비난하거나 조종하려 하지 말란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말해주세요.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기분이 이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엄마, 아빠, 제가 나가 있을 때 계속 전화하면 저 스트레스 받아요. 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할 때면 저는 외로워져요. 이걸로 여러분에게 왜 변화가 필요한지 부모님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8. 새로운 규칙들을 협상하세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 뒤가 부모님의 엄격한 규칙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한 딱 좋은 때죠. 하지만 그에 맞는 적절한 상황을 만드세요. 만약 부모님이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한 채로 집에 오셨는데 들어서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최선이 아니겠죠. 부모님이 편안하고 평온할 때를 고르세요. 먼저 최근에 얼마나 착실하게 행동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상기시키는 걸로 시작하세요. 그 성취가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것 같더라도 부모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요. 그러고 나서 부모님에게 규칙을 존중하지만 약간의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물론 이미 그 변화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겠죠? 부모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만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를 스토킹하려고 일주일 동안 해외로 날아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실지 의심스럽네요. 부모님이 어쨌든 꼼짝도 안 한다면 대화에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할머니나 삼촌을요. 9. 인내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행동하세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린 모든 팁을 써봤는데 소용이 없었다면 최선의 방법은 원래 그런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별로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는 더 성장했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겠지만 믿어주세요. 당신의 행동과 솔직한 대화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말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곱씹어보고 여러분은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감상하시면 되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